XSFM입니다. I, D, W, K. 전북에도, 전남에도, 광주에도, 부산에도, 경남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온다 해도 당장은 아닐 줄 알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구광역시로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만드는 XSFM의 피곤한 더불어 UMC입니다. 피곤한 거대 여당 환타를 소개합니다. 목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쁜 미세먼지. 피곤한 국민의 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네. 상쾌하게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후보가 씨가 말랐다는 뜻이죠. 네. 좋겠네요. 정의로운 민중의 노동 녹색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피곤한데요. 그죠. 등기부등본 떼보느라 네. 슬슬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네. 원내 민주 원내 기독자유 김상조 엔지니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갑에 박경민 후보 기억하십니까? 통닭 배달하시던. 아, 네. 그분. 네, 그분의 기사가 떴습니다. 아, 뭐래요? 인터뷰 기사인데 네.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네. 맨 마지막에 자신의 기호인 6번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 달 6일에 특별한 이벤트를 한답니다. 진짜요? 네. 4월 6일이겠네요. 뭐, 통닭 네, 네. 1 플러스 1 이런 거요? 뭐 그거는 모르겠고 1 플러스 5. 1 플러스. 아. 그날 저녁 동아대 앞으로 오면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대체 뭐가 있을까? 아, 가시죠. 대구시 오버뷰입니다. 대구광역시 오버뷰. 지역구 변합니다. 동구 갑이 신암동 신촌동 효목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 의리 도평동 불로복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동 공산동으로 약간 북구 갑이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 삼격동, 대현동, 복현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 의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구구동으로 약간씩 변경되었을 뿐 대구광역시는 이번 총선의 선거구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의석도 12석 그대로입니다. 의석도 12석 그대로입니다. 20대 대구광역시... 들려요? 아, 왜 계속 오디오 겹쳐요?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 겹치는 소리가 너무 웃겨. 가방 뒤지는 소리, 칙칙이 부리는 소리. 아, 우리 청취자 중에 벨크로 그거 알러지 있는 사람 있단 말이야. 벨크로 알러지가 뭐예요? 에? 그거 찍 하는 소리에 알러지 있는 사람 소리가 있어요. 나면 가렵대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분. 네. 아, 대구광역시는 이번 총선의 선거구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의석도 12석 그대로고요. 20대 대구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평균 경쟁률이 3.2대1로 경북과 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입니다. 중구남구가 5대1로 가장 높고 수성구와 동구을은 후보가 2명입니다. 후보들의 남녀성비는 35대3으로 1167% 남초입니다. 물론 후보 전원이 남성인 충남북과 제주도 한 명만 여성인 전남과 강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구광역시 12석의 국회의원 선거에 묘하게도 전지역구 출마한 정당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친반통일당, 친반평화통일당, 한국국민당이 각 1명, 무소속 12명이 출마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달서구청장, 수성 제1선거구, 달서 제5선거구의 광역시의원, 동구 다선거구의 구의회 의원을 이번 총선에 함께 뽑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녹은 간장게장 퓨어체크 비어앤홉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선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간장게장 사장님,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사는 음식은 못 믿는다고 사지 말래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도 노건이라면 푹 빠지십니다. 간장게장. 중구 남구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팔선에 빛나는 우리 만섭군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여기서 다섯 번 출마했습니다. 그가 두 번은 2위로 중구 및 중구서구에서 당선되고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세 번은 전국구로 당선이 되자 이만섭의 국회의원 커리어 대부분이 유권자의 직접 정치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거라면서 일부에서 전국구 및 중대선거구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만섭을 꼽기도 했죠. 저희들이 중대선거구가 100% 좋다라고 말한 적은 정말 정말 없습니다. 본선보다 민정당 경선이 훨씬 치열해서인지 재선 의원이 별로 없는 중구 남구, 이번에도 재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남자 56세. 직업은 진실한 사람, 아니, 변호사.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4시 25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산은 32억. 본인은 육군 중위 만기, 장남은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자, 1991년도에 일을, 이거 듣는 분 중에 1991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꽤 많으시죠? 강경대라는 대학생이, 명지대생이 전경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명의 대학생이 분신한, 이때 13명인가 14명이 죽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강경대 씨 사망 사건이 가장 미디어를 많이 탔죠. 네네. 저는 그때 시위를 했었죠. 시위 초짜였죠, 이때. 그 분신하면 항의한 사태를 마무리한 두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민연 사회부장인 김기설 씨가 분신을 했는데 이분의 유서를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죽으라 죽으라 선동을 했다. 민중혁명을 위해 가지고서 이걸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은 운동권은 정말 끔찍한 조직이다. 어떻게 사람을 죽으라 그러지? 라고 말했고 이즈음의 김지혜가 조선일보에 젊은 벗들 죽음의 구판을 때려치워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조선일보와 김지혜의 사랑이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밀당. 곽상도는 당시 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였습니다. 네. 고문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곽상도 검사는 고문 가혹행위는 없었고 밤샘 조사는 당시 허용되던 상황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죠. 이 강기훈 유선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2009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2014년 2월 13일 강기훈 씨는 무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24년 만에 강기훈 씨 무죄가 확정되죠. 근데 그는 지금 현재 가남 투병 중입니다. 곽상도 씨는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이분이 민정수석일 때 야동 뭐 물론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야동이요? 야동의 주인공이라고 추정되는 김학의 차관 사건. 그다음에 김병관 국정원장 그 땅 후보자 낙마 사건 등이 네? 네, 품번이 없습니다. 이건 별장 003. 이거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윤창중 팬티 사건도 이 시기에 벌어졌죠. 이때 윤창중이 사고를 치고 갔을 때 한국으로 빨리 귀국하라고 조용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3년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네. 네. 2014년 6월에는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재미있는 거는 사실 무근이야 이러니 그냥 의혹이 끝이 납니다. 네. 퇴임 후에도 그런 뉴스에 등장합니다.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자료를 조선일보에 넘긴 게 또 곽상도 후보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거고 네. 이건 실제 고발까지 갑니다. 낙마 이후 검찰 조사까지 그는 과연 죽게 될 것인가 두둥두둥.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는 최모군은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는데 전 최 전 총장의 뒤쫓을 하는 윗선은 모르겠다. 그렇죠. 라고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결론이 끝납니다. 라이쇼. 요즘 검찰 일하기 되게 좋아요. 이후 변호사로 들어간 곽상도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근무하나 2015년 11월 해당직을 사퇴하고 총선 전에 뛰어듭니다.
이른바 친박벨트 출마로 유승민을 포위. 초기엔 달성군 출마가 유력했습니다만 교통전이 끝에 중남구로 낙점이 됩니다. 선거의 슬로건은 중남구가 살아야 대구가 섭니다. 공식 사이트 카피는 진실한 곽상도예요. 대놓고 써요, 카피로. 쉽네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지어 김무성조차 코미디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아, 그랬어요? 역시 공안 출신들은 선이 굵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신경 안 써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요소요소의 홈페이지 요소요소에서 빛이 납니다. 뭐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 이스터 에그처럼 막 이렇게 아무데나 잘못 클릭하면 이렇게 박근혜 사진 탁 튀어나오고 이런. 이스터 에그도 아니에요. 팻말처럼 나와요. 팝업이 막 퐁퐁퐁. 예. 중앙 공약은 한국 근대화 정신의 복원.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언제적 정신인가요? 어떻게 복원하죠? 근대. 한국에 근대는 있어요? 그 사학자들이 첨예하게 맞붙었죠, 과거에. 그렇죠. 한국에 근대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지역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원체 훌륭한 사람이라서. 네. 네. 그 짧으니까 이제 대구 하는 동안은 제가 내내 컴플렉스를 느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48세 남자. 본인 육군 상병 만기. 89년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93년에 사면. 중구남구에서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요.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곽상도 후보가 쿨하게 이유도 되지 않고 불참합니다. 김동열 후보의 단독 대담회가 됩니다. 그래서. 곽 후보는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다. 곽상도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암투병 중인 강기훈 씨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정말로 강기훈 씨 부모님도 이분이 3년인가 징역을 살거든요. 아들이. 거의 화병으로 추정되는 암으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요. 당사자도 지금 간암이에요. 근데 간암 아시지만 이거 원해이잖아요. 다 네. 먹는 암이잖아요. 네. 네. 이걸 직접 물어보려고 꽁꽁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이게 그나마 미디어에 등장한 우리 후보의 전부입니다. 노동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노동당. 노동당 최창진 기호 5번 34세 남자. 직업이 노동당 대구시당 준비위원장이고요. 대구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전에 진보신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구지부 운영위원이라고 하고요. 공군병장 만기 제대를 했고 재산은 3,71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부 전세 보증금이고요. 세금을 납부했거나 체납한 내역이 전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 세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계속 알바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는 세금을 안 내나요? 아니, 알바도 세금을 내죠. 소득세나 나갈 텐데. 근데 원천징수가 왜 안 잡히지? 나가고. 알바 신고 안 하고 그냥 막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노동을 네. 하지 않는다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되게 그냥 그 최저시급 안 챙겨주는 데는 세금을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은근 그러잖아요. 예. 기록이 잡히니까. 네. 알바 노조에서 근무한 사람마저 최저시급을 못 받는데 누가 최저시급을 받겠습니까, 진짜. 노조 운영위원이라는데, 심지어. 그리고 2014년에 달서구 사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공약은 못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사실상의 주인공은 김상조 엔지니어죠. 무소속 후보 두 명이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김구 남자 53세 개성고 졸업했고요. 직업이 없답니다. 코웨이 사무국장 역임했고요. 신고대 재산이 50만 원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00년식 베르나가 30 잡혔고요. 네. 00년식 그랜저 XG가 20 잡혀가지고 50만 원입니다. 아, 이분은 또 특이하게 가액을 매우 줄여서 내셨네요. 네. 차가 아니, 불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00년식 차인데 20만 원 받는 건 너 아직 저 검색하시는 거예요? 검색해주세요. 예, 네, 고. 하여튼 납부액은 222만 원 냈답니다. 네. 전과가 이건 거의 중세시대 영주들이 세금을 걷듯이 과하게 걷는데요. 세금의 400% 이상을 지금 재산의 400%가 넘는데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전과가 상해, 재물손괴, 집단 흉기 감금 뭐? 이끼 음란물 유포 어? 와우 최초다 최초 역대 못 들어본 얘기다. 네.
여태 나온 후보 중에 가장 파괴력 있는 범죄에서는 전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감금하고 음란물 유포가 연관이 되는 범죄일까요? 감금한 거 아니면 계속 야동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그건 유포가 아니잖아. 아니, 유포가 이거 완전히 완전한 사육인데? 개인의 뇌에 유포했잖아요. 완전한 사육은 유포는 안 했어 최소한. 제명으로 징역 1년 받고 집유 2년입니다. 야, 어떻게 이게 뭘 되게 잘못했나 보네.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네, 하나 이제 된 걸로. 근데 보니까. 징역 1년까지 받을 정도면 이분이 김본좌예요. 김본좌 유포만 했죠. 살았죠.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징역 8개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거는 지금 저기 김구 후보님 재심 청구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죄가 없어져가지고요. 2008년 이후에 간통을 하신 거면은 재심 청구해서 무죄 받을 수 있고요. 형사보상 재판금 받을 수, 형사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인가요? 징역 8년에 집유 2년. 아니요. 아니, 8월. 근데 저 95년에 하셨어요. 95. 아유 안 됐네요. 김진태가 벌 바꿔가지고 안 됩니다. 네. 한창 때 하셨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소속. 역시 내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 공약 걸 것도 없고 돈도 없으면 죄라도 특이한 걸 쳐야 돼. 많이. 근데 재산이 50만 원인데 네. 어떻게 세금을 200만 원 넘게 쳐? 이건 뭐 사람 뭐 범부한 거예요? 범칙금 아니야 범칙금. 음란물 유포로 받은 포인트로. 아 포인트 결제? 포토디스크에서 포인트로 아. 받았어. 다음 후보 무소속. 무소속. 박창달, 남자 70세,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했고요.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지냈습니다. 전과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이네요. 아 그렇다면 피선거권 박탈된 후에 지금 처음 나오는 선거일 가능성이 있네요. 벼르고 별났습니다. 재산 신고액이 10억으로 나오고요. 1억 7천만 원 납부한 걸로 나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네요. 아 근처네요. 네. 네. 인사가죠. 재산 중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15개 있습니다. 네. 좀 배우자 아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할까? 왜 위험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알겠어? 뭔데? 알겠어. 뭔데? 난 몰라. 어, 몰라요? 아니 배우자가 보험이 15개래요. 우리 김동주 엔지니어 알았어. 알았어. 네. 들었어요. 들은 거 들은 셈 치겠습니다. 네, 들은 셈 치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직 만기가 다 2020년 이후라 네. 아직은 몇 년 남았어요. 자, 5년 남았습니다. 너무 하드코어다. 인도 도피 알선 해드립니다. 생명은 소중하지요. 네. 아, 생명. 아, 공약으로 따지자면 컨셉형 후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 원 지급. 불효자 방지법 추진, 경로당 냉방비, 양곡비 지원 법적 의무화, 독거 어르신 위한 방치 건물,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협동주택 마련, 실버 문화 거리 조성. 아, 노년 컨셉 후보. 네. 근데 70세 되신 분이 이렇게 네. 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법안을 하지만 그냥 내 친구들을 위한 법안 뭐 이런 그렇죠. 게 솔직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70세 어르신이면 몇 살까요? 4선 도전인데. 네. 그 노인 법안밖에 발의 안 하, 그러니까 저 공약 걸지 않는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선거를 많이 해본 베테랑일 텐데 이겨도 봤고 공천도 뚫어봤을 거고. 이상입니다. 아 네. 선거는 그냥 회사가 다 해줬구만 그 전에는. 네. 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갑. 대구동구에는 피규어가 많아요. 역대 최다선 1위가 3명입니다. YS하고 JP를 빼면 박준규 전 국회의장의 마지막 3선이 동구였고요. 7년 6개월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역대 최장 국회의장인 고 이효상 의원이 동구남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한국인의 쌍꺼풀 강신성일 의원을 당선시켜준 것도 동구죠. 동구갑은 17대와 18대 반문화맨 대구를 신시티로 착각하게 만든 사나이 주성영이 재선을 하기도 했죠. 새누리당 후보 보실까요? 네. 새누리당 정종섭, 남자 58세 정당인. 옥새의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 그렇죠.
연세대 법학과 박사, 전 행자부 장관, 사시 24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좋아서 울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거의. 제20대 헌법학회 회장, 서울대 법대 학장, 화려하죠. 우리 당은 학생회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학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재산은 24억 6,900만 원. 본인 육군 대위, 장남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이분도 몹시 진실한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헌법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자, 한국에서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학자 때는 꽤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던 분이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역설했고요. 그래요? 책임 총리 제도의 최초 제안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저서인 헌법학 언론은 근데 왜 아주 유명한 예, 법학 교과서죠. 예. 진짜로 제 주변에 법 전공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그렇게... 전공한 애들한테 한국사 통론 같은 위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예예. 예. 근데 왜 진액이 들어가면 그래? 그러니까. 난 그냥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나. 형편인 줄 알았어 진짜로. 저자 때와 장관 때 소신이 너무 달라 본인 저서를 이용해 야당에서 비판을 해요. 너 책에 저렇게 썼잖아. 그러면은 아 나의 책과 싸워라는 상황.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저서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거는 단순한 이론일 뿐이다. 오탄서 한계를 긋는 아주 희한한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개정은 내가 안 했다. 전 최소한 홍콩 맛집을 소개한 제 가이드북에서 이 집은 가이드북이 한 식당일 뿐 원래 후졌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런 유의 말을 하시는 거죠. 아, 그 군대에서 들었던 격언 중에 이제 딱 맞는 게 그거였거든요. 세상 어떤 천재나 훌륭한 사람을 데려다놔도 모자 위에 짝대기 하나 그면 아, 그렇죠. 다 된다. 아니 예.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에 이렇게 멀쩡히 잘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비군 훈련장 가죠? 갑자기 돼요. 그죠? 너무 아니야. 머리가 세 배로 길면서 아무리 대문호라 하더라도 투입판에 한번 오면 다. 된다. 아,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블랙넛이돼요 대문호가. 그만해, 그분 좀. 알았어요. 그만 괴롭혀? 네. 팬이야. 너무해. 팬이야. 공천장이 그런 힘을 가지나봐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런 위대한 학자가. 그러니까 노년에 그러니까, 이만한 마약이 없나봐. 그거 맞고 울 뻔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자였으니까 이제 크게 언론에 얼굴을 내미는 정황은 아니었죠. 예. 그의 기사는 2014년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쏟아집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일단 황제 사회이사 회의 두 번 갔는데 2,190만 원을 수령해 화제에 오르기도 하죠. 와. 또 군 생활 중에 석사를 받고 박사 받는 병영 주훈 야독의 실천가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 전군이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2014년 9월 장관되고 나서죠. 야당의 방해를 전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다는 전제로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가 단체 빡침을 경험했고요. 공무원이 타성 젖어서 대통령 변화역을 못 따라간다고 해 이번에는 100만 공무원을 빡치게 합니다. 2015년 1월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욕을 먹었고 새누리당 연천회장에서는 현직 장관의 직무으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하기도 해 이건 최근이죠.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죄라 규정하기도 했고요. 대구 출마를 선언한 직후에는 오도 재밌어요. 대구는 내리꽂으면 당선된다는 이런 시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본인이 스스로 낙선당하겠다는 말인가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가끔 이런 비문을 나불대며 새누리당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는 깃발만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가 탈락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몸소 낙선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사업하던 사람이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학자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글도 써본 사람이고. 네. 아무튼 유체이탈합법까지 학습한 걸로 보아 역시 법조인은 머리가 비상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내가 떨어지려면 내가 당선되면 안 된다. 이런 이해가 없으세요. 2016년에 개솜식을 했는데 무려 3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믿으면 안 된다니까. 네. 스스로 아무리 진박이를 건다 하더라도 네. 최경환이 참석하지 않으면 가박일 뿐이죠. 그죠. 이분의 기소식에는 최경환은 물론 정홍원, 서상기, 조원진, 강신성을 씨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무성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가출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 소감은 네. 나쁘지 않던 한 헌법학자의 변신 대모험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일만 오랫동안 하는 이제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치시켜보기 전까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치시켜보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와요. 금방 나와요. 한 달이면 돼. 네. 저는 이걸 엄기영 이론이라고 부르죠. 자, 천천히 읽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없습니다.
야, 너 다음엔 없지롱. 국민의당 없습니다. 정의당 없고요.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황순규 기호 5번 35세 남자고요. 직업은 정당인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죠. 2010년이고요. 사랑의 몰래산타 대구운동본부 본부장이라는데 사랑의 몰래 산을 탄다고요? 사랑의 몰래 산타. 몰래 산타. 산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몰래 산을 탔다? 야한데? 그러니까 주로 새벽 3시에 모여가지고. 그렇지. 누가 보면 큰일 나. 개그 썩었다고 뭐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봤네. 그래서 산악회가 욕받침 나왔잖아요. 네. 산악회 이상하다고. 흰 새벽에 몰래 사랑 대신 산을 타니까. 어떤 산을 탈까요? 아, 그럼, 아, 그럼 의가 아니고, 실제로 사랑의 몰래 산타가 아니라, 사랑 몰래 산타. 어렵고. 지저라고 웃긴다. 더 이상 산타를 믿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참가자들을 일일이 몰래 산타가 되어주는 활동이래요. 진짜요? 예. 어린이한테 거짓말을 하는 활동이죠. 왠지 이 양반들 순진하게 막 등 쪽에 사랑의 몰래 산타 운동복 이렇게 써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바로 스포되고 등 돌리면. 예, 군대에는 제2국민역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그렇게 됐고 재산은 마이너스 593만원 정도 되고 세금 납부액은 28만 7천원입니다. 집이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집이 4,500짜리인데 전세보증금이 5,500일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집값보다 요즘, 비싼 전세. 요즘 들어 등장하고 있죠. 네. 예, 나머지는 예금, 보험, 채권, 은행, 대출, 마이너스 통장, 기타 등등이고요. 민중연합당은 여전히 곧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그게 제1 공약이라니까. 예. 왜 우리 말 안 믿어줘요. 어디 전세라고 나와 있어요? 전세 보증금 항목이 있어요. 채무에. 전세 보증금 5,500이 있는데 이건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세 보증금 채무로 안 나올 텐데. 상당히 어렵네. 본인 건물이고 33평인데 4,500만 원인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이 집을 전세로 준 거고 어디 사는지는 알 수 없죠. 앞에 저 재산 50만 원인 사람한테 봐도 그렇고 이게 많은 놈들이 날림으로 써 이걸 신고를 이거 신고를 사실대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신의 명예와 양심에 맞춰서 신고하라 그러고 그거 처벌 항목을 찾아봤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공직자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처벌이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이 당선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찌를 수 있구나. 막 찔러도 돼요. 오, 몰랐네. 네. 난 괜히 그럼 이거 열심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 그래도 보험을 구라로 쓰지 않지 않았을까요? 방금 유현상 PD는 지금 모든 국민의당 동지들을 욕보였어요. 아이고. 열심히 다 했다. 저희 당 후보들 당선권입니다. 40석이라면서요. 네? 목표가 40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럼요. 40석이면 전국에 한 1000석 있어요, 국회의원이. 넘어가도 되나요? 예. 한국국민당의 후보는 처음 나옵니다. 네, 한국국민당입니다. 첫 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국민당의 모토가 그거였죠. 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그렇습니다. 아웃룩 개정을 만드는 맞습니다. 아, 네? 아, 거기구나. 있어요, 그런 게. 아, 예. 네. 그누보드 4로 작성된 홈페이지. 아웃룩당이죠. 네. 소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소당. 제가 그래서 아웃룩 개정 만들어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회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젠 또 비공개로 전화를 했어?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글을 클릭을 하니까. 네. 등급이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사야 되나 보다. 네. 아, 참고로 그 가입을 하니까 포인트를 1000점을 주더라고요. 정당에서? 네네. 나중에 한국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어서 서둘러 가입해 주세요. 네. 천 포인트를 줍니다. 네네.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출마하려면 10만 포인트. 한국 국민당. 한국 국민당. 성용모, 남자 55세,
회사원이고 경일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현대 ENG 대표였다가 현재 대명폴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네. 재산 신고액은 4억 1000만 원이고 납부액은 1100만 원입니다. 아, 이분이 음주운전을 두 건을 했는데 서사가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음주 출전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300을 맞았어요. 네. 보면은. 그래서 2014년에 음주운전이 걸렸을 때 네. 그냥 불었습니다. 아, 네. 아, 굉장한 서사네. 그래서 150 나왔습니다. 순순히. 아, 지난번에 거부해보니까 300이더라. 네. 학습효과 아니야. 50%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식구들 자랑했을 거야. 네. 나 불었더니 깎였다? 이러면서 반가이. 이 후보는 이상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을 소개해 주시죠. 무소속. 무소속. 류성걸. 남자 58세. 미국 시라큐스 대학 경제학 박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역임했고요. 재산신고액이 9억이고 납부액은 3,400만원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오피스텔 가지고 있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산신고액을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나봐요. 왜요? 아니 도곡동에 오피스텔 있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재산 신고액이 9억이니까. 아. 예, 맘대로 써도 진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공시지가다.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우리도. 네. 근데 정말 결론은 그냥 맘대로 써도 된다는 거. 그랜저거도 20만 원 했으니까. 요즘 시대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실제 거래된 것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 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무슨 뭐 김상조가 뭐 출마를 했어. 근데 자기 집 저 보증금 사는데 보증금하고 뭐하고 뭐하고 적었는데 김상조의 제일 비싼 재산인 신발을 안 적어냈어. 그럼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 써내기도 어려워. 이게 중고가로 부를지 리셀가로 부를지. 정말로 오토바이보다 신발이 더 비싸요? 어 신발 다 팔면은 예 신발이 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쨌든 이런 경우에 9억 2천이잖아요. 재산이? 그러면 이거 채무를 봐야 돼요. 채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 한 15억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본회의 출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95.40%로 나오는데요. 대구에선 참 좋은 겁니다. 네. 12년, 15년, 16년에 100%에 출석했네요. 상임위 출석률은 96.95%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가 43건 있고요. 대한방령 폐기 12건, 수정가결 2건, 폐기 하나, 철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중에서 대중들한테 주목받은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증여할 때 최대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아, 그거. 매우, 강남 할아버지법이라고. 매우 네. 미스테리한 법이죠. 꼭 조부야. 네. 부모도 아니고 조부가 손자한테 교육비야 또 네. 증여하는 게. 근데 1억이야. 모든 게 다 안 맞아. 네. 실제적으로 할아버지가 뭐 학교 뭐 비용이나 뭐 학원비 내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증여세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입학비나 학원비 등으로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에는 이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4년 안에 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네. 그렇게 증여세를 공제해준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조부모의 증여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중산층 조부모가 최대 1억까지 손주에게 쓸 수 있도록 네. 교육비로 1억을 지르면 중산층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 공적 교육만 그렇게 허가가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1억 원까지 필요한 교육비라 한다면은 해외 유학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래서 교육의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민생 경제 종합 상황실 위원이었고요. 그 사람들한테 민생인 거죠. 그리고 대구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아서 다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권은희 의원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죠? 흰옷 네. 입고 다니는 분. 네, 빨흰이 아니라 흰빨이죠? 네, 색깔은 흰빨파입니다. 네, 흰빨파죠? 네, 오니치카 타이거 시그니처 컬러죠? 그렇죠. 네. 네 멕시코 66 컬러입니다. 멕시코 66 컬러입니다. 네. 공약은 지역 토건 공약이 다입니다. 아이, 스니커 농담. 둘이 되게 잘 통한다, 이런 거는. 동구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을.
동구에는 사선 도전자가 있는데 새누리당에 있나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조차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54세 남자. 교수, 계대 법대 박사과정. 대구미래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본인 수핵 탈출증으로 인한 제2국민역, 장남 징병검사 대상. 4회 동구청장, 5회 대구시장, 19대 총선 동구의까지 누가 봐주거나 말거나 체급을 올려가며 계속 출마하고 있는 부산민주당형 출마자입니다. 지선 때 동구 수성구 경산시를 요고 지방선거 때요 공약으로 동구와 수성구와 경산시를 행정통합해서 하나의 도시를 따로 만들겠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 대안도 있어요? 달성, 달서, 중구, 남구를 하나의 도시로, 북구, 서구를 또 하나의 도시로,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간 더민주의 공약은 마치 이 후보의 재산 등록과 같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된다. 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구을. 무소속. 무소속. 유승민. 남자 58세, 위스콘신 대학 경제학 박사고요. 13대, 14대 국회의원이었던 유수호 의원의 아들입니다. KDI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영입으로 한나라당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계속 동글에서 당선됐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맡았었고요. 2005년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해서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친박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죠. 네. 가신그룹이죠. 뭐 이제. 재산 신고액은 44억이고 납부액은 8,500만 원입니다. 강남구 개포동하고 대구 동구 용계동에 건물이 있으며 분당구 서현동에 아파트가 배우자와 공동소유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곳이 실거주지가 아닌가. 본회의 출석률이 83.91%. 상임위 출석률은 91.78%. 법안 대표 발의가 13건 있습니다. 대한방향 폐기가 3건, 폐기가 하나, 철회 하나 했습니다. 그냥 당대표 같은 느낌의 스탯이네요. 뭐 의외네요, 진짜. 네. 그냥 기본 캐스트 정도만. 네, 기본 캐스트예요. 네. 원조 친박으로 분류됐으나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국정운영 방침과 당명 변경을 두고 갈등이 벌어져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청와대 얼라들하고 여러 차례 충돌을 빚었습니다. 청와대 네. 얼라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네. 2015년 7월 원내대표직 신분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의 정점을 찍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클래스가 바뀌죠. 네. 차기 대권주자로 전직했습니다. 그렇죠. 학기 대권주자가 괄호 열고 이 되었습니다. 네. 2015년 11월 7일 유수호 전 의원의 장례식에 친박 및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은 미적지근했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까지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편들어주던 나경원 의원을 탈탈 털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원칙주의적이고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캐릭터 특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네. 그죠. 이만 뭐. 줄일까 합니다. 적절한 소개입니다. 아, 그렇게 1대1이고요. 네. 동구을은 서구로 갑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는요, 이 엄행부의 전언에 따르면, 아, 쥐어 받고 싶게 생긴, 그 때문인가? 엄행부 정부 이후부터 권력에서 멀어진 강제섭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5선 중에 4선을 한 곳입니다. 엄행부에게 쥐어박혔는지 강제섭이 자리를 비운 서구에는 한나라당 후보를 압살하며 친박연대의 홍사덕이 들어앉기도 했죠. 그러나 19대에는 주인공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까? 네. 새누리당 김상훈 남자 53세 국회의원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재산은 6억 2천만 원. 본인 육군 병장, 장남 병장, 차남 현영 입역 대상입니다. 전과 없고요. 본회의 출석률 93%, 상임위 출석률 88%, 법안 대표 발의는 45건, 이중 가결 넷, 대한반영 폐기 14.
엔젤 투자사의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절취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송유관 석유터는 나이지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럼 막 있대요. 그러다가 송유관에서 불나가지고 사람 죽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목숨금 도적이죠. 네.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에 대한 과금과 형량을 높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그가 19대 국회 동안 한 일입니다. 네. 참고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승민계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이 여긴 없었나? 여기 왜 김상훈이 그대로 공천받았는지는 현지에서도 다들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야구선수 김상훈의 동아일보 김상훈, 안산인재 살해본 김상훈도 있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원전 정지 시에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나 한수원의 총체적 부실을 폭로하는 등 꽤 의미 있는 원내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유승민을 공동묘지에 홀로 핀 꽃이라 비유하기도 했죠. 무슨 소리야? 아마 저희 당 진박들은 김상훈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 경선으로 됐거든요. 공식 사이트 캐치를 크게 내걸지도 않았고 붉은색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립스틱 바른 듯한 당마크 빼고는 홈페이지에 붉은색이 아예 없고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약 없이 지역공약만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랄 것입니다. 대군데 굳이 색깔을 뺄 것까지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공천도 받은 사람이. 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하겠다는데 트램이 왜 신교통수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경기도 가면 전차잖아요. 전차. 본격적으로 경기도 가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트램.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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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요. 수보들의 입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내립니다. 그게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좀 이색적인 이제 교통수단으로 네. 역할을 하긴 해요. 홍콩 같은 경우는 가장 번화한 센트럴이라는 그러니까 현대적인 센트럴 도시 안에 디스트릭트요. 가장 오래된 트램이 되게 구형이에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네.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몇몇 지역,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걸 가지고 이제 관광 상품의 개념으로 트램을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네. 트램을 도입하려면요. 일단 트램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거 차 엄청 맥혀요. 지금 버스용 차선이 차선 하나를 막고 있는데 여기 트램 차선을 또 놓잖아요. 난리 납니다, 진짜. 네.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지선 때 대전하고 수원에서 네. 살살살 얘기가 나왔어요. 트램 얘기가 나왔어요. 수원은 난리 나요. 길이 얼마 좁은데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정치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때 건강하니까. 표장사가 된 거예요. 아니 일단 그 투시도나 조감도 만들어놓으면 그림은 이쁘게 빠져요. 예. 특히 수원 같은 경우 화성을 배경으로 트램 멋있잖아요. 표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천 경기 올라가시면 당장 조금 이따 대구에도 한 명 나오고요. 실제로 누가 할까봐 저도 겁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진 않고 뭐 저 신도시 가는데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얘기는 되게 많이 하고 정치인들은 트램에 홀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트램마다 재미없잖아요. 이거 바로 지상 모노레일로 넘어갈걸요 아마. 그냥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그럼 그건 그냥 인천이야. 그냥 내가 수도 없이 이래봤거든. 인천이야, 인천 지상 모노레일이면 아, 그 은하 월미 저 은하 레일. 응, 은하 레일. 그 은은 저 인천에서 지상 레일 다음은 뭔 줄 아세요? 파산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모라토리엄이에요. 내가 그 경전철 깔다가 파산된 동네 살아요, 용인. 새누리당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무소속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서중현, 남자 64세, 경북대 철학과 박사입니다. 대구시 서구청장 역임했고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 1억이네요. 납부액은 1,300만원입니다. 아, 재산이 빚인 분이 대구경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이세요. 대구 총선 후보들 중 가장 재산이 적습니다. 이건 적다고 말하기가 매우 수학적으로 모자라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모자라다. 아, 그래? 재산이 가장 모자라요. 아, 문제가 대출이 올해 12월부터 줄줄이 만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해. 8개월은 빚졌을 땐 금방 간다? 1992년 민주당 소속으로 아, 남의 불행을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나선 이후로 네. 12번 출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네. 왜 마이너스인지 바로 설명되죠. 네. 아니, 현재 그럼 최다죠. 12회. 네. 네. 누가 이분에게 출마를 알려준 겁니까? 아, 그럼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인데. 이분의 이 후보 경력 문서가 정말 특이한 게 다른 분들과 달리 표에 빈 공간이 없어요. 아. 표에 글자 크기만큼의 아. 공간밖에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거보다 이 칸이 좁아요. 그러니까.
12번 출마해서 3번을 당선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3번이 그게 문제네요. 예. 하여튼 아니, 이번 당선되기 전에 7번이나 낙선했는데. 그럼 사람이라면 포기를 해야죠. 진정한 7.8기. 예? 이번 20대 총선 출마로 13번째 찍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찌됐건 간에 야당 아니면 무소속이다. 또 새누리당은 아니네. 네. 그게 서사가 또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미 공천 신청을 마친 송창민 예비 후보가 있었어요. 네. 이번 얘기예요, 이번. 아, 이번에? 네. 이번에. 이번 거. 그 송창민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 송창민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소속. 무소속. 손창민. 네. 아, 그런 스토리. 남자 그러니까 49세. 이거는 자연스럽다. 뭐죠?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손창민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나온 건가요? 아, 그래서 원래는 서준영 후보가 손창민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안 나올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 근데 손창민 후보가 안 뽑힌 바람에. 그러니까. 네. 그럼 내 말이 맞네. 아. 네. 그 결국은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던 세 사람이 지금 후보의 전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야, 서로 연락이 정말 안 닿았던 거죠. 그지. 녹취 전까지. 단일화하지. 무소속 손창민, 남자 49세. 한국외대 행정학 석사입니다. 중소기업 CEO라고 하네요. 새누리당 중앙영수원 교수 역임 했고요. 위덕대학교 석좌교수 맡았습니다. 뭐 49살 석좌교수야? 네. 재산 신고액이 27억이고 사무실에 가면 그 의자가 돌아요. 석좌의 안전 교수. 네, 나도 석좌 교수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생각 나. 너무 이 사람 엉덩이 아프겠다. 지질 교수. 아니 왜 돌침대처럼 뜨끈뜨끈하고 장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장수 석좌 교수라고 해야죠. 아니 뭐 치질 관련 그런 그게 있으면 따뜻한 게 좋거든요. 아, 그럼 온돌 교수님이 학문이 아니라 학문에 힘써. 그 석좌 한자 어떻게 쓰지? 좌석 석좌에다가 앉을 자자 거 아니야? 아닐걸요? 석이 뭐예요? 뭐 주석석은 아닐 거 아니야? 좌석석에 앉을 줄 알았냐? 뭐 석각할 때 석좌요. 아 그래요? 네. 재산 신고액이 27억이고 납부액은 2,1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300 맞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 맞고 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 받았습니다. 오.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이 나왔던 기사를 캡처 사진 올리고 본인이 네.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아요가 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 어, 슬프다. 누가 그래서 자기 거 좋아요 누르면 안 돼. 야,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서류 올린 인스타에다가 서류 올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숙자 교수한테 X라니요. 얼마나 엉덩이에 따지는데. 아니 인스타에 서류가 올라오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나. 갑자기 화가 확 나네. 하세요. 저 이 후보를 네. 보좌해주는 보좌관들은 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붙이는 법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네.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했고요. 블로그 이름이 손창민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감동받은 책에 삼국지, 여명의 눈동자. 아 근데 삼국지로 감동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삼국지로 감동받기? 네. 왜 우리 동네 저 옛날에 목포의 무인 그분도 삼국지였잖아. 아 진짜? 어. 네. 생각해보니까 네. 정말 삼국지는 네. 삼국지를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감동을 받긴 진짜 어렵죠. 뭐, 감동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조은이 아두를 데리고 왔다든가 그 정도 씬이잖아요. 감동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아니 오관육장도 있을 수 있죠. 오관육장 오관돌파 감동적으로 본 영화는 명량 국제시장 암살이라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액션을 좋아하네. 삼국지부터 해가지고서. 약간 취향이 국뽕이에요. 무인의 네, 맞아요. 무인. 국뽕이에요. 네. 국뽕 계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 흰색이라고 합니다. 뭐야? 아, 새누리당 같다. 아직 잊지 못했다. 네. 예, I'm still missing. 국뽕 빨강.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 되게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제 한타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구를 준비하면서는 아무도 공감을 못했죠. 이렇게 널널하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북구로 넘어갈게요.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W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가보신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 집을 노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간장게장.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대구광역시 북구 갑. 한국통신 KT의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임원 권은희. 우리 쪽 업계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라고 따로 불러줘야 하는 그 양반이 이곳의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 나왔습니까? 아니요. 나왔어요. 거기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당은 아니죠. 네. 저희 당 아니면 아닌 거예요. 새누리당. 정태욱, 남자 54세 정당인. 고려대학교 법대,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카톨릭대학교 행정학 박사. 어, 잘못 썼네요. 네? 카톨릭대학교인데. 아, 그래요? 난 그걸 또 카대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카대가 뭐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 저, 가대생들, 아, 카대라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야, 가대야. 이러면서. 예. 카드대 나 그러면, 표기상, 맨 앞으로 와요, 가대가. 그쵸, 그쵸, 그쵸. 카대로 쓰면 맨 뒤로 가는데. 그렇구나. 네. Anyway, 이분 하여간 학교 복잡해 나였어요. 고대 갔다, 경북대 갔다, 서울대 갔다, 가톨릭대학교를 갔네요. 네. 행시 30회 대구시 행정부시장,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소위 진박이라고 하는 분들의 모든 경력, 거의 모든 경력 중에 청와대 행정관들 혹은 비서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 진실함을 측정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바늘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가져다니면서 진실 측정 얘기 딱 보면은 안 진실함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엘로드, 엘로드. 어,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짝대기 두 개. 그러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어요. 본인 육군 소위, 장남은 카투사 병장, 실전형 행정관료입니다. 2003년 서울시 중공영제, 버스 중공영제 할 때, 그 중공영제 도입을 했고, 교통카드 시스템 전면 개편의 역할을 했고,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시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고 자신의 홈피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검증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네. 송영길 시장 밑에서 사는 건데. 그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2014년 대구로 내려가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관료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언론에서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서 네. 네. 보도그램을 쏘고 막 계속 열심히 하고 팀 만들면 언론은 기사 써줍니다. 언제나 안 그렇습니까? 네. 대구로 내려온 그는 일단 대구를 치킨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선언합니다. 이거 무험하지 않아요 이거? 경북일보 등 대구 지역 언론은 행정부시장의 동정을 자주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부시장을 대구에서 했는데 기사 제목이 동정. 정태우 행정부시장. 이 다예요 제목이. 이게 주별로 나와요. 아, 총각이란 말 아니에요. 총각. 이번 알았어, 주에도 알았어. 총각. 다음 주에도 알았어. 총각. 아직 못했음. 행정부시장 아직 동정. 마법사. 대마법사. 쓱 던졌더니만. 블리자드를 막. 하여간 그런 기사가 수도 없이 떠요. 그러다가 2015년 10월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 명예 퇴임합니다. 참 이 말도 좀 그런 게 누군가한테 명퇴는 정말 슬픈 말이잖아요. 네. 이분은 최소한 스스로 명퇴를 당한 거죠. 그렇죠. 정말 자기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예비 후보가 돼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약성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게 진박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북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규제개혁 혁파에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6년 2월 13일 사무실 개소식을 했고 2,500명이 몰려듭니다. 감별색에서 오시지 않은 걸로 보아 아마 A급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홈피 색깔도 흰색이 약간 들어간 분홍색입니다. 오, 전북색. 예. 네, 하지만 블로그는 빨간색입니다. 좀 특이하죠. 오. 그리고 사진의 얼굴을 블러 처리해놨어요. 왜요? 왜요? 현재 얼굴이 아주 뿌옇게 보이는데
이게 좀 데모 쏜 지 며칠 됐잖아요. 네. 어제 들어가 보니까 블러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또렷해져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선거 날이 되면은 짠하고 나오나 봐요. 누리기. 노웨이 아웃이에요 무슨? 이게 그러니까 그 카메라 회사 같은 데서 옛날에 펜탁스나 캐논에서 신제품 나오면은 카운트다운 D21 해가지고서 이게 점점 블러가 진해지거든요. 이게 신상품 같은 걸 최초 런칭할 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신상이다 이거죠. 위장막 같은 거군요. 어, 그렇죠. 자동차. 하여간 네. 신상품이 동정이니까. 아이 성인 개그는 좀. 자 공약은 지역 공약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50세 여자. 영남대 대학원 철학 박사. 경북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소 못 바꿨습니다. 은평구민입니다. 그러나 18대의 북구갑에 한번 출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예측합니다. 예, 중앙당에다가 야, 내가 진짜 솔직히 출마까지 해 주는데. 이사까지 해야 되냐? 장남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세게 도전하고 있어요, 야당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구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아, 그 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네. 국민의당 최성민 55세 남자 회사원이고요. 개명대 전자계산학과 졸업했고요.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되었고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재산 신고액 7억 7,300만 원. 묘한 조합인데 97년 크레도스랑 14년식 렉서스를 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 네. 크레도스 정도로서 배차 못하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없어 보일 땐 크레도스. 없어 보여야 할 땐. 예. 라운딩 갈 땐, 예. 렉서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외식업 중앙회 북구 지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외식업 중앙회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이에요? 그 레스토랑 사장님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 진출을 시도했어요. 뭐야, 그게. 네. 그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네. 새누리에 한 명, 더민주에 한 명씩 넣습니다. 아 진짜요? 네. 식당 뭐 카드 수수료 인하 뭐 이런 거 할래나? 그러니까 무슨 정치 세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기네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넣었는데 새누리에서는 탈락하고 더민주에서는 28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최성민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이 회사에서는 엄청난 경사가 될 것입니다. 네. SNS나 홈페이지를 하지 않는. 수줍은 인물입니다. 아, 네. 네. 치킨의 본고장에서, 예,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자를 보셨고요. 디펜딩 챔피언 나옵니다. 무소속. 무소속. 권은희, 여자, 56세. 서울대 공학석사 나왔습니다. KT 상무 역임했고요. 현 헤리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본회의 출석률이 94.25%, 상임위 출석률이 81.72%, 법안 대표 발의가 35건, 대한 반영 폐기 15건, 수정 가결 3건, 원안 가결 하나, 폐기 하나, 철회 하나입니다. 전공에 맞게 정보통신 아니면 전파, 방송통신 관련된 법을 주로 발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같은 다소 곤대스러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근데 폰 없으면 정말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법이 실제로 있는 거였군요.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발의만 했고요. 네. 통과될 리가 있나요?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쪽 어깨에 있는 분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아, 좀 그러네. 네. 넌센스지 않은가. 그러네요. 네. 도청특별법을 발의했다길래 뭔 소리야? 아니 도청특별법을 발의했대요. 네. 그래서 분노에 휩싸여서 클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봤더니 지방도청 이전 관련 특별법이더라고요. 아, 네. 안동시와 관련된 네. 거군요. 아이고. 특별히 이번만 도청을 허락하는 법일 게 아니다. 네. 어, 그 중에서 괜찮았던 발의 법안은 정보 유출 피해 보상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법안인데요. 원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거 발생하면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청구를 받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단체 소송 대상 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네요. 공약은 지역 토건 공약입니다. 유니폼은 아까 유승민 의원과 같이 흰 빨파 컬러로 갖고 있고요. 대구 무소속 연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구 을로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을
국구울은요 한참 이 보수지에서 NLL 발언 문제로 선전전을 신나게 하고 있던 2013년에 자신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이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던 서상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죠. 그때 쓴 말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 약속을 되돌릴 때 참고하면 좋은 표현입니다. 간접적인 의미였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뒤집을 때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새누리당 양명모, 남자 56세, 건강 100세 약국 대표 약사. 약사군요. 성균관대학교 약학 석사, 전 대구시 약사회 회장, 전 대구시 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재산은 8억 3천만 원, 척추 회백 지렴으로 면제, 장남 육군 병장, 전과 없음. 2006년 시의원을 두 번 했고, 19대 때는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나왔다 낙선합니다. 당시 공천에 떨어지고 나서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무엄한 말을 해서 이게 기사화됐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대구시 약사회장에 출마 당선됩니다. 목숨이 여러 개인가 봐. 하여간 뭐든 해야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 영리법인 약국을 반대하며 이익투쟁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이. 어쨌건 이덕이 언론에는 계속 오르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약사가 뉴스에 나올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약사회장이. 네. 2015년 12월 출마 선언을 하고 해가 바뀌기 전 선거사무소를 빨리 엽니다. 개소식엔 약사회 관계자, 노석균 영남 총장 등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친박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원래 북구의 디펜딩 챔피언 아까 말했듯이 정보위원장이던 서상기인데요. 3월 20일 시의원들이 양병모 씨지를 선언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싶은 궁금증이 약간 듭니다. 그러네요. 예. 지역위원장을 지금 공천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을 제끼도록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죠. 근데 잡히지 않아요 정체가. 이게 좀 되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아, 지금 서상기 의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안 나왔죠. 네. 예. 현재 서상기 의원은 양병모 캠프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 뭘까요? 그러니까요. 예. 캐치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병모가 끝입니다. 블로그에 자료가 좀 더 많은데, 뭐, 대구 신시청 건설, 금호광 르네상스의 실현 등입니다. 금호광 르네상스는 뭘까요? 일단 십자군이 먼저 파병이 돼야 이게 르네상스가 오는 게 아닐까. 일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좀 헷갈립니다. 원근법을 그러니까 발견하려고. 되게 뭔가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서상기가 네. 정보위원장 할 때 그렇게 뻗댔고 실세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막 JTBC 나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대구시 약사회 만든다? 회장에게 예. 예. 자기 수와 양보한다. 다 데리고 와서. 네. 예. 묘하죠. 오, 미스테리합니다. 뭔가 조제를 네네.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정의당 조명래 기호 4번 51세 남자 정치인이고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했고요. 선거 당선된 이력은 없습니다. 대구에서만 두 번을 출마를 했었는데 당선 이력은 없고요. 현재 정의당 정치개혁운동본부장. 재산은 2억 2천, 세금 납부액은 57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이 전과가 좀 많아요. 네, 그러네요. 네. 일단 87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그다음이 좀 특이한데 사문서 위조, 점유 이탈물 횡령, 공문서 위조. 않습니다. 안 특이해.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시군요. 시군. 설명 좀 해봐요. 주민등록증 가짜. 네, 대충 찾아보니까 신분증을 훔쳐서 통장을 만들었다든가. 위장해가지고서 딴 일 뭐 해야 되니까. 네. 그, 예, 전문용어 설명 들으셨습니다. 혁명자금. 네, 혁명자금. 세포로서 활동하기 위한. 아. 네. 저게 사실 훔친 게 아닐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돈 안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이분 이걸 한 사람이 돈 받아 써야죠. 예, 이분 지금 저 전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 영호남에서 많이 보던 많이 보던 패턴이죠. 그래요, 예. 예, 민주화 운동 세 건, 음주 혹은 도주색 두 건, 적당한 믹스처예요. 예, 해서 전과가 다섯 건이고요. 네. 군대도 사항이 좀 길어요, 이분은. 수형에 의한 면제죠. 예. 네. 수형에 의한 면제라고 하면 됩니다. 네.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분이 지금 전과가 같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86년에 이분이 수감된 적이 없습니다. 체포수사. 체포수사? 예, 체포수사 당시에 구금되어 있을 경우. 진병검사 연기되고요. 예. 네네. 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래. 네.
지금 보니까 제가 그리고 또 한 번 연기하면 또 금방 안 나와요 또 이게. 아구가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방불명은 뭐예요? 행방불명이요? 도망간 거죠 뭐. 혁명하러. 예, 길을 잃었거나. 저 혁명 자금 모으러. 그 운동하다가 88년에서 89년 사이에는 이제 녹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렇겠어요. 설명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였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입대를 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 훈련소 있을 때 바로 다음날 기무사에서 와서 조사하던데요. 그리고 탈영 위험성 있다고 첫날부터 5일째까지는 조교랑 같이 잤어요, 저는. 따로, 예, 그렇게 관리해요. 예, 제가 근데 구산대도 그 정도면은, 예. 89년도 이때는 저도 군대 갈 때 되게 내가 가서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가 되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도. 네. 그때 이제 설명될만 합니다. 열심히 군대를 보내는 걸 녹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빨갱이를 갖다가 녹색으로 만든다. 군대에 네. 물을 먹여서. 하여간 지금 이 과정을 다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리해서 다시 내보낼게요. 네. 네. 내보내요. 재밌는데. 네. 네, 최종으로 제2국민역을 받았는데 우주관절, 골절, 후유증. 우주관절이 뭔가 우주관절.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우주에서 관절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 뭐야? 무슨 역일 때 관절이 어떻게 되냐? 그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 우주에 오래 있으면은 예, 못 걷잖아요. 예. 네. 중력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골절이 됐다가 뼈가 좀 잘 안 붙거나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아, 예. 아 주가 예, 예, 기둥주. 예, 예, 아, 예. 예. 불유합이라는 거 보니까 잘못 붙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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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이급 현역 입영 대상이고요. 네. 공약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예. 아들 이름이 한결이야. 네. 한결같이 투쟁하겠다. 그렇죠. 한 별이 아닌 게 어디야? 자. 아, 이 후보를 통해서 환타님이 운동권, 제대로 된 운동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한 별이면 NL이에요. 네. 아, 진짜. 봐봐, 한 별을, 아, 별을, 한 별을. 야. 한 별이면은 아, NL에서 있어요? 주사야 주사 100%야 그건 왜냐하면 아, 한 별을 한자로 만들면 이미 성이 되잖아요. 아 겁이 없어. 아 옛날 얘기인데 뭐 이거야. 아. 개구리 중사 캐롤로 걔가 한 별인데 NL이네. 어. NL 주사네. 그 캐롤로가 다 그 김일성 주야 김일성 주. 군복 있잖아. 걔네들이 그날 그 만주 빨치산인데 일본 군복 위장해가지고 입고 가가지고서 독립운동한 애들이잖아요 걔네가. 아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구나. 몰랐네. 아 이런 일 당할 줄은 몰랐어. 아. 자 친반 친반 평화통일당 후보를 보여주세요. 네 몇 해 전 앞에 네. 들었던 그런 당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이름의 친반 국민 대통합. 네 그 당하고는 또 다른 당입니다. 당입니다. 친반으로 시작하는 당이 세 개입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 저 국회의원 후보낸 당. 네 친반 평화통일당입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러분을 반기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반기 문.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당 정책 공약이 금융실명제 폐지. 네? 왜? 왜라고 묻고 싶지도 않다. 야, 진짜. 야, 너무 유니크하다. 야, 창의적이네. 진짜. 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어, 기대돼. 무법 천지 아니요. 좋은 거 하나 있어, 좋은 거 하나 있어. 뭔데? 담배값 원위치. 저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데요? 나도 안 반가워요. 법인 김상준 엔지니어 담배잖아요. 아, 이분들은 좋아하시니까. 반갑네요. 법인 택시의 중공영제 실시. 엄제도 폐지. 토일 노인사원 제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노인을 강제로 끌다 강제로 끌게 노인을 아니, 노인들도 쉬셔야지. 아니, 평일에 놀았으니까 주말에 일하세요. 아. 이러면서. 뭐, 이런 당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아, 연구 많이 했네요. 네. 남들 안 하는 걸로. 네. 우린 독자적인 공약을 내겠어요. 금융실명제 폐지 짱이다, 짱. 아, 저는 정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친반 계열의 당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얼굴을 걸고 있는데, 네.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모르죠, 그거. 그리고 이 정책들이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존영쟁탈자라겠네. 네. 걱정됩니다. 네. 하여간. 반기문 씨도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어요. 이 IN 개발이라는 회사 진짜 무슨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IN 개발. 등기부등본 하나. 그시죠? 분명 지하경제 회사인데. 자, 야, 뭐, 등기부등본 전문가. 과거 운동권 이야기 전문가. 2분 안에 떼드립니다. 자,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려는 친방평화통일당의 박하락 후보입니다. 네. 네.
그건 하셨어. 아니 후보 안 했어. 후보 안 했어. 다 설명하게 다. 자, 친반평화통일당의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입니다. 네. 아, 이게 또 성함이 총선 나온 성함은 아니세요. 네. 박하락. 네. 다운폴. 증권담 아니에요. 아니, 우리 후보 중에요. 스폰데 표철수 씨 있어요. 표철수. 어떻게 일단 박하락 후보부터 보죠. 한자 풀이하자면 강하자의 물 이름 락자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남자 54세고요. 인천대 사회복지학 석사입니다. 경력이 특이해요.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국민의당 창당하지 못했습니다. 아, 국민의당 후보들. 근데 친반 통일당이야? 현재는 친반 평안 통일당 당원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야, 진짜 우리 당 진짜 이런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졌으니. 그래도 이 사람은 네? 쉬웠네, 그래도. 어떻게. 아니, 근데 이 경력을 굳이 왜 쓴 거예요? 그러네.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인데. 선관위에다가 당당하게. 그걸 왜 쓴 거예요? 스웩이죠, 스웩. 국민의당이 나 없었으면 생겼을 것 같아. 이렇다. 스웩. 아. 재산 신고액이 9억가량 되고요. 납부액은 280만 원입니다.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 원. 뇌물로 1년. 집유 2년이고요. 네. 뇌물? 뇌물. 제가 정과 보면서 이런 정과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뭡니까? 아, 말도 되게 어려워. 네. 공전 자기 특등 불실 기재. 아니 공전 아니야. 뭐? 뭐야?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아이,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강제 집행 면탈. 공전자 기록 등. 아니 난 또 뭐 공전자 기록을 뭐 잘못했나 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건 기사 검색을 하면은 집시법 음주운전 전과 만화 두 차례나 징역산 후보도 라는 검색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경북공고 재경 총동문회에 참석한 사진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윤도현 밴드 박하사탕 락 버전 그리고 TK 진박 하락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하락이라는 이름으로 네. 검색을 하면요. 네. 네. TK 진박인데 국민의당 창당 발기하셨고.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하셨고. 네. 아, 왜 공전자 기록인데 기특으로 봤지? 네. 아, 그렇게도 보이네요. 네. 이게 요즘은 보통 이제 위장 결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제목이거든요.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뭐 재산 혹은 국적 취득의 목적으로 결혼 유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예. 뭔가 일맥이 상통한데요. 아, 국민의당을 거예요. 창당하면서 친만 평화 통일당의 당원. 야, 나 진짜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당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왜요? 발기인이 몇 명인데? 발기인 탈당자 엄청... 기록 등 불실 기재. 아, 너무 불쾌하네, 진짜. 하락 씨. 탈당해놓고 숨긴 거야. 그렇지. 다음도 락이야. 자, 무소속 후보 보여주십시오. 무소속. 무소속. 홍의락. 남자 61세. 고려대 농과대 졸업했습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참고로 이 홍의락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대 현역이었긴 하지만 네. 열렬한 국회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네. 본인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 배지 내려놔야죠. 네. 아니 의원 배지 내려놓는다고 기록도 없어집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긴 그래요. 그 사이트, 그 사이트는 그래요. 그 사이트가 아 열렬한 국회.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단 안 보이게 돼요. 오.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삭탈 관직이구나.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좀 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스포츠 개념으로 보면 네. 지금 액티브 로스터 기록이 있는 건 좋은데 네. 과거 로스터 기록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가 네. 아직 이게 안 되죠. 이것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죠. 네. 히스토리를 안 잡아놓잖아요 데이터로. 네. 하여간 홍일학 의원은 가장 최근에 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이다. 네. 네. 대표 발의를 17건 했습니다. 대표 법안은 물산업진흥법, 물산업클러스터 집적화 조성과 네. 물산업진흥원의 신설, 하여튼 물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민주법이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죠? 그리고 몇 가지 법안을 훑어보자면 부가가치세의 16%를 지방재정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법이 있고 지방인재균형선발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기회나 혜택을 주는 법안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쿼터 제한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네네. 그렇죠. 네.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공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아, 빨리 읽음 북을이구나, 북을.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때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왜 컷오프 했냐면서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김부겸님 막 나도 군대 결심하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네. 네. 아까 녹음하기 직전에 얘기했어요. 예. 홍일학 후보가 탈당하면서 예, 제 분량의 절반이 빠져나갔다고. 준비했던 분량에. 아. 들어보고 싶다. 수성구 지웠어 시원하게. 잘했네. 탈당했잖아. 지금 1등이잖아. 수성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수성 갑은요, 60의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 박철원 전 정무일장관의 자리입니다. 박철원의 그림자가 얼마나 크냐면 99년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구속되었던 즉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된 홍준표가 탤런트 박상원이 되고만 슬롯머신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박철원이 상실하자 아내 현경자씨가 보선에 출마해서 이 지역구에 당선됩니다.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사례죠. 박철원 이후에 가장 중앙권력에 가까운 수성갑의 정치인은 현직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입니다. 공천심사나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는 종종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통에 불출마를 미리 선언해야 하지요. 물론 이 사람의 불출마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문수 남자 64세 정당인 서울대 경영학과 전 15, 16, 17대 국회의원 민선 4, 5기 경기도지사 있는 네. 분은 관등 성명이 뭐예요? 네. 어떻게 돼요? 병역은 면제 사유는 중위근치술 후유증 정권 한 개 있습니다. 소요죄죠.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내라는 뭐죠? 예, 참고로 소요죄는 예, 이번에 작년에 있던 민중총궐기 때 적용을 한다고 그랬고 실제 네, 적용됐던 맞아요. 거는 이 김문수 씨 사례가 맞아요.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네. 삼선 의원의 재선의 경기지사, 가끔은 택시 드라이버, 취미는 신분을 밝히며 관등 성명 묻기. 그리고 운동권의 신화 중 하나죠.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 소요죄가... 이제 솔제로 잡혀갔던 5.3 인천 사태의 주범이자 심상정의 중매자, 네. 박노해 스승 등 네. 민주전당 건설운동을 하다가 돌연 김영삼의 민자당에 입당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했으나 네. 1997년 노동법 개혁 때 찬성을 하면서 할 말이 없었다는 예, 거예요. 바로 나는 민자당 소속이라는 소속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노동계에서는 반신반의하던 때였어요. 네. 김문수라는 사람이 노동계에서 차지한 위치는 네. 엄청나죠. 민노총 위원장 곱하기 한 3 지금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노련 의장을 하면서 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없이 무슨 파업이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었다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후문을 들은 것 같아요. 집회 때 몸을 숨기는 법부터 해가지고 등사기 돌리는 법. 아. 이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조직에서. 예. 원래 시면을 들여다보면 닮는다고 하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도 그 보스와 개파 정치로 얼룩져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센 보스였다는 거예요. 나름 끝판왕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자, 근데 노동계에서도 이제 이때 좀 반신반의했어요. 노동법 개혁 때 김문수가 찬성한 거를. 이분도 이제 이때까만 해도 좀 연이 있을 때라 명동성당에도 노동법 개혁 철회 집회 농선장에 방문했는데
이때 이제 민주화운동 어르신들이 멱살을 잡았죠. 네. 그래도 이때는 멱살이라도 잡혔어요. 네. 그때는 가기라도 했다. 네. 참고로 이때 노동법 개혁, 1997년 노동법 개혁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파견근로, 정리해고라는 말을 얻었죠. 네. 그 전까지는 이건 싹 다 불법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본물이 열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죠.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 집권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법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번 정부도 한 번 더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노동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네. 왜 갑자기 대구에 출마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하는 이유는 압니다. 이제 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좀 대권을 꿈꾸고 있으니까 운동권 출신은 대권을 꿈꾸기 위해 대구에서 인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식 사이트의 캐치프레이드는 국회 확 바꾸겠습니다. 김문수는 다릅니다입니다. 바탕이 새누리당 빨강보다는 약간 먹이 들어간 빨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표준을 안 정해줬구만 네, 중앙당에서. 네, 그 이제 그 칼라값을 안 준 것 같고. 칼라값을 안 줬어요. 문제는 이게 약간 검은색에 붉은색을 넣으면은 그 약간의 중공산당보다는 조선노동당과 비슷한 그러니까. 붉은색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의 붉은색은 선홍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네. 되게 브라이트한 색깔이고요. 중국말로 붉은색은 홍이도만요, 홍. 네, 그쵸, 적이 그쵸. 아니라. 여전히 딱 그 홈페이지에 김문수 씨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적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얼굴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홈피에 자신의 이력을 적어놨는데 운동권의 이력도 빼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빼거든요. 네, 맞아요. 한 트윙 하십니다. 트윗은 8,600개, 팔로는 11만입니다. 우와. 공약이 희한하게 트윗에서 가장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페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인터넷 매체를 다 사용한다는 자랑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원체 전 국민적 뉴스여서 모두 알고 있어서 과거사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네. 공약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다 지역 공약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 삼선 의원 옛날에 많이 해먹은 사람인데 국회를 들어가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아 맞다. 뭐 이거 하나 얘기하겠네요. 이분이 이제 신한국당에서 민자당 들어가서 부천 소사에서 주로 국회의원을 했죠. 부천 소사에 삼선을 했죠. 네. 그리고 부천 소사를 자기의 보좌관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차명진이에요. 네. 예, 또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죠. 네. 네. 경기도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대구 수성구 갑은 1대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58세 남자 써있는 건 58년생이지만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출생신고가 너무 늦어서 호적상 4살 때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따라서 62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북 상주군 상주 오대리생 상주 남부초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성균관대 입학 후에 재수해서 서울대 정치학과 연대 행석 수형으로 인한 아 여기서 행석이란 행정학 석사입니다. 오늘부터 알아들었어요. 짧게 읽기로 예, 네. 예 시간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수형으로 인한 소진 면제 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80년에 복권 93년 국가보안법 위반 95년에 복권 예춘호 조순형 장기욱 재정구 유인태 원혜영 등과 함께 반지역주의 개혁정당 한결의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중앙정계에 발을 들이려 합니다. 이재호 김문수도 이때 자주보단 동지죠. 정식으로 제도권에 입문한 것은 통일민주당의 3당 합당 거부파가 만든 이기택의 민주당에 입당하면서부터입니다. 15대에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의왕과천에 출마해서 낙선. 16대 18대까지 군포시의 삼선의원. 16대 한나라당. 당시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신반대 시위로 대학 시절을 다 보낸 민주화운동 인사의 출신답게 여러모로 새천년민주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저격하는 데 쓰이다가 참여정부 탄생 후에 부산광역시편에서 말씀드린 독수리 오형제와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 무슨 이유에서인지 19대에는 대구 수성갑으로 출마합니다. 79년 화공업체에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수형자 병역 문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이것이 아까 환타님이 잠깐 말했던 녹화사업 반대 운동입니다.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대구 지역 연락책이 돼서 대구로 내려가는데 이때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본인 마음은 본인만 알겠죠. 여유있게 낙선할 것이라는 예상을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 데뷔전에서 40% 득표율로 낙선합니다. 6회 지선 대구시장 출마해서도 대구 전 지역에서 40%대 안팎의 득표를 하면서 낙선합니다. 문제는 그때 수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거였죠.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이한구의 후임자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지역공약 보시죠. 새로 들어선 라이언즈파크라는 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개장한 야구장이죠. 그쪽 위주로 많은 지역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라이언즈 파크 박물관 유치,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대구 스타디움과 미술관 수성 알파시티와 좀 전에 말한 스포츠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7km짜리 트램을 걸었습니다. 집값 센 수성구에 낡은 고시원과 여관, 공실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빈곤 청년에게 최장 10년간 반값 월세로 제공하겠다. 기본소득 개념에 취원활동 지원금을 미약하게나마 걸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모델로 종종 재정구 의원을 꼽는 인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성갑입니다. 수성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연극 환생경제의 주인공 노가리로만 기억되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주성영하고 헷갈려하느라고 대구의 반문화 소리를 가끔 듣는 불쌍한 현역 주호영 의원이 사선에 도전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이인선, 여자 56세, 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 이학 박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전 계명대 부총장, 재산은 47억이고 전과 없습니다. 신인입니다. 이번 선거 첫 출마. 경북은 희한하게 부지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대부분 보도자료 혹은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경우가 많거나 지역 언론이고요. 네. 내용을 봐도 별게 아닙니다. 경제부지사 축지법 쓰셨네. 네. 경북일보 2014년 1월 24일 보도를 볼까요? 제목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 군위시장에서 생선 구입. 군위시장에서 생선 구입. 디스패치도 그렇게 못해. 내용은 이인선 경북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홍인진교 도의원 등과 함께 23일 군위시장에서 찾아 군위시장을 찾아 생선을 구입하고 있다가 끝입니다. 어머. 제목과 기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한 줄짜리 기사죠. 사진에 생선 담은 검은 봉지 들고 있고요. 어깨 띠란 사람 5명이 붙었습니다. 정무부지사 출행에 5명. 미스코리안 아닐 거 아니야. 예, 돈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기사를 보면 달성이냐 구미갑이냐 이인선 출마 지역 고심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 어찌됐건 나오기는 달성도 아니고 구미갑도 아닌 수성을로 나왔습니다. 출마의 변은 할아버지 이준석 지사의 뜻을 계승한다고 해서 이준석 지사를 찾아봤더니 뭐 그 젊은 이준석은 아니고요. 네. 기독교도들로 이루어진 만세운동을 일정 때 조직했대요. 그래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는 분이고 대구의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퇴임 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경북도 최장수 정무부지사였고 4년간 중앙정부로부터 19조를 유치했대요. 이건 뭐 본인 띄우는 목적의 기사니까 적당히 걸러 들으시고요. 네. 올 1월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되게 빨리 가졌어요. 1월 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는데. 그런데 수성을 해서 하지 않아. 네. 우리의 스탬프맨 최경환이 직접 방문 진박임을 콕 찍어주셨습니다. 스탬프맨. 이외에도 서청원. 아, 여기서 그 도장은 옥새가 아니라 참 진실해요. 이외에도 서청원 윤상현이 출동했으니 진박쯤 되겠습니다. 이게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오. 예. 참고로 친박이라 주장한 이는 많으나 진박은 정말 드뭅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녀는 막판에 고난을 겪으니 바로 김무성의 옥새파동입니다. 옥새를 들고 가버렸죠. 뭐 하여간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난리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세 명의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서울 가서 그날 네. 당일날 뉴스에서 그 계속 문 밖에 서서 울다가 네. 그래도 공천 시켜주니까 나중에 웃죠. 예.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경제 전문가 이인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약간 헬쑥할 때로 보아서 대통령이 되기 전 얼굴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명만 보고 알아. 아이고 요새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보면 알아요 진짜 최근 어느 건지. 그렇구나. 네. 진진박치고는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약간의 흐물로 보입니다. 뭐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정책공약 섹션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더니 45포인트 크기로 정책공약이라고 제목을 한 번 더 적어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공약은 정책공약이란 뜻인가 봅니다. 익숙하다. 참고로 그럼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동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45포인트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카피해서 애플의 페이지스에 붙이니 45포인트라고 뜨더군요. 뭐 이상입니다. 정책 공약이 45포인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53세 남자 감정평가사.
서울대 인류학과 나왔습니다. 전과는 04년에 음주운전. 병역은 본인 만기 장남 입영 대상. 한참 옛날인 02년에 무소속으로 시의회 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는 새누리당은 빨리 좀 공천해라 이런 성명을 내다가 수성을은 계속 공천이 안 되고 있었어요. 공천이 이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 전까지 중남구 발전, 중남구가 키워준 정치인을 외치던 중남구 예비후보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 생기자 달려온 것은 중남구와 수성구 주민에 대해 무례다. 이인선 후보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구미와 달서도 저울질했다 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전략으로 보면 무소속 후보를 스토리에서 빼려는 효과를 주는 코멘트죠?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한번 나온 재경 수성 학사 공약 정도만 봤습니다. 아, 학사? 아, 네. 학교. 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주호영, 남자 55세, 영남대 법학 박사입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지냈고요. 재산 신고액은 24억, 납부액은 8,800만원입니다. 본회의 출석률 84.48%. 상임위 출석이 국방위원회 81.54%, 정보위원회는 100% 출석했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28개, 대한반영 폐기 7개, 원안 가결 4건, 네. 폐기 하나 됐네요. 하지만 눈에 띄는 대표 발의는 임팩트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아, 네. 아, 최근이죠. 새누리당 컷오프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근데 테러방지법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네요. 그 빨아먹기만 한 것 같죠, 진짜. 네. 네. 아, 쓰고 버린 느낌.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몸빵했는데. 온갖 욕은 다 들어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 들어준다. 네. 역사책에 나올 걸 진짜 테러방지법 대표 발의한 애들은. 네. 네. 책에 나올 거예요, 진짜. 아까 수성구에 대한 설명할 때 잠시 나왔는데 그 연극 문제 연극 환생 경제. 예, 이야기가 있죠. 2004년 8월 28일 날. 전남 곡성에서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벌인 창당 공연입니다. 황생경제. 이 공연에는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노가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아들 이름이 경제입니다. 얘기 또 오랜만에 듣네. 예. 네. 후천선 영양결핍으로 죽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터를 옮기자고 목니를 부린다는 것이 줄거리네요. 생경수도 이전이죠. 집터를 옮기자는 게. 네. 네. 당시 대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한 것으로 보이는 국중 노가리에 대해서 육실할 놈, 개잡놈. 그렇죠.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화값을 해야지. 거시기 달고 다닐. 불화값은 아니고요. 사나인데. 네. 아니, 불화도 사와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네. 사실 주호영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가리 역이잖아요. 네, 네. 이 여자, 그, 이제 여자 역할이 있는데. 네. 그 모든 욕을 다한 사람은 부녀회장이에요. 네네네. 그분 이번에 나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 본인에게 막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욕을 들었습니다. 본캐에게. 유니폼은 흰 빨파. 네, 그렇죠. 주로 소속 연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당선 후에 새누리당에 복당을 하겠다는 암시를 줬습니다. 네. 이 암시가 공약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냥 대놓고 다 얘기해요. 여기 무소속들은. 그렇죠. 유승민도 못 들어갈 리가 없다, 내가. 네. 그런 역사도 없고. 새누리당은 또 그랬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고 손석희가 그랬죠. 바늘구멍이 낙타만큼 커지거나 의원이 바늘구멍만큼 작아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럴 수 있겠느냐. 네. 라고 말하자 답이 그거였죠. 예. 네. 당선되고 복당 안 받아주는 당 없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성을까지 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프라하가 아니고 달서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15대부터 18대까지 달서갑에서 4선이나 한 박종근 씨는요, 박준규의 조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그 다음 주자인 현역 홍지만 의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옛날에 TV에서 많이 보던 SBS 출발 모닝와이드 앵커였습니다. 18대에는 친박연대로 출마해서 박종근 전 의원에게 패한 기록도 있는 홍지만 의원은 현재는 유승민계로 분류됩니다. 일찍 컷오프가 됐는데, 지금까지 버텼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컷오프 되자 그냥 당에 협력하기로 선언하면서 일단 다음 국회에는 사라졌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새누리당 곽대훈, 남자 60세, 정당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전 대구시 달서구청장 세 번 했어요. 본인 육군 병장, 장남은 척추측만증으로 제2국민역. 구청장 3선이니 지역 인지도는 최고급입니다. 출마의 변이 국회의원이 제대로 했으면 출마하지도 않았다는 패기 있는 드립을 치신 점이나 이거 안 되면 다시 또 지선에 출마하면서 구청장이 제대로 했으면 출마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번 공천을 룰에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출마하면 20% 감점을 적용했는데 네. 이 룰을 수용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도 이겼어요. 엄청나죠. 압승했네요. 그 경북 지역 언론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2016년 1월 기사입니다. 곽대훈 후보가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아침 인사를 했나 봐요. 네. 이 기사 제목이 대구 달서가 곽대훈 후보 유권자들의 건강 챙기다입니다. 자, 기사 말미. 출근길 곽 후보의 인사를 받은 30대 회사원은 추운 날씨에 손 내밀어 명함 받기도 귀찮은데 감기 조심하라는 팻말을 보니 난로 불을 쐰 듯 마음이 따뜻해서 손을 들어줬다. 이게 기사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그 정치를 여의도 순봉교에 다루듯이 하네요. 예. 아, 진짜. 큰 목사님 경... 나서자 암이 나왔다. 그러니까 경북이랑 대구로 올라오면서, 물론 충청북 때도 지역 언론들 되게 한심하다는 느꼈는데, 후보자들보다 더 짜증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 언론들 써대는 기사들이. 그 지역 언론들 가장. 차라리 우라카이 하세요. 이런 거 쓰느니. 그 가장 우스운 점은 저것을 대가로 뭘 요구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다는 거죠. 블로그 하나 있고요. 홈페이지가 요도 재밌어요. 뽕짝 가수 앨범 느낌이에요. 약간 그 휴게소도 막 빠라바라바라 막 이러면서 그 앨범 자켓들 되게 보면 막 원색 들어가고 막 유치하잖아요. 그래픽이 그런 느낌을 주는 사이트들이 간혹 있죠. 예. 캐치는 치솟는 세기운 국회의원 예비후보 곽대훈입니다입니다. 치솟는 세기운이라니 문득 부끄러워집니다. 1대1인데요. 상대는 녹색당 후보입니다. 네. 녹색당. 녹색당. 벼동철, 기호 5번, 47세 남자고요. 출판인이에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격월간 녹색평론 편집장을 지냈었고 지금은 도서출판 한티제 편집장이고요. 육군병장 만기 제대, 재산은 마이너스 7,400 정도 됩니다. 세금 납부한 건 74만 원 정도 되고요. 재산 내역이 이분도 주택이 9,100만 원인데 반해서 주택 근저당으로 지금 2억을... 예, 채무를 주셨는데 네. 이게 선거의 여파가 아닌가. 4인간의 채무입니다. 집시법 위반 2008년에 하나 있고 벌금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교통방해, 업무방해, 통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 침입으로 2014년에 벌금 400만 원 받았고요. 녹색당은 그 공약이 안 올라와 있네요. 아, 정말요? 예. 후보 홈페이지도 없고요? 후보 홈페이지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전체 공약은 있어요. 당 차원의 공약은 있는데 후보 개인의 공약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달서 을로 왔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을. 전체적으로 대구가 참 조용해서 좋아요. 경찰대의 선두주자 윤재옥 현역 의원은 하는 일 없기로 유명합니다. 달서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다. 아니, 디스를 한번 시작하다니. 새누리당 윤재옥, 남자 54세, 국회의원, 경찰대학교 법학과, 연세대 경찰행정학 석사,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 청장.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재산은 15억이고요. 본인은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본회의 출석률 91%, 상임위 출석률 91%. 법안 대표 발의는 42건, 이 중 가결 2, 대안반영팩이 11합니다. 가결된 법안을 볼까요? 경찰서 허위신고 시 처벌 수준을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로 올린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청법에서는 이제 10년간 경비업법에 종사할 수 없게 했으나, 네. 정작 경비업법에서는 5년까지 이제 근무, 경비업법에 근무할 수 없게 해놨대요. 네. 그래서 이걸 10년을 늘려가지고 이제 두 법을 일치시킨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글자 맞추기. 네. 벌금을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했는데, 이 허위신고권은 사실 필요가 하긴 해요. 10만원은 너무 적어요, 진짜. 가끔은 이거는. 벌금 확 올리는 법이 필요하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실 물가에 맞게 하겠다. 요거는 진짜 금맥일 뿐. 그, 이걸 좀 자세히 봤는데, 이게 그 공무집행 방해로 엮을 수도 있대요, 허위신고를. 네. 근데 이럴 경우 절차가 되게 복잡해가지고서, 그냥 경범죄를 주로 때린나 봐요. 현장에서 이제 경찰들이 일처리를 할 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10만원이 너무 적다 이거죠. 뭐 경비업법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즉, 가결법안이 몇 안 되지만, 무슬모 중에 상무슬모는 아니고 하무슬모쯤 되겠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는 일 없어. 19대 의원 시절에는 경찰 출신이 또 드물게 경제민주화연구모임 소속이었어요. 네. 기대와 달리 첫 번째 행보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5개 금지를 금지한 집집법 개정안을 냈었고. 아, 5개 집회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금지한 개념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게 헌재에서 5개 집회 금지가 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네. 지금 좀 뚫려 있잖아요, 판이.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금지하는 집회 집시법 개정을 냈는데 네. 계류 중이고요. 어, 그걸 시간대로 정하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2012년 불법 시위로 4조 6천억의 손실이 났다는 데이터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데이터. 이번 총선 후보에 이번 총선에서 이 윤재옥 후보에 맞상대는 그 이름도 유명한 김용판이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될수록 엎치락뒤치락이었는데 결국 윤재옥 후보가 이겼어요. 김용판은 부정경선이라 주장하면서 몹시 억울한 상태입니다. 김용판의 입으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들으니 감회가 참 새롭더군요. 고발뉴스는 이에 대해서 이건희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격분한 격이라는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재밌죠, 이 기사? 그런 어그로 참 잘 끌어요. 네. 네. 공식 사이트 카피는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홈피 톤이 여기는 블랙입니다. 빨간색은 아주 일부만 썼고요. 어, 대구가 좀 희한해요. 시당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그걸 안 주네 진짜 스탠다드를. 사진만 줘요. 네. 저희 사진만. 어, 조명만 중요합니다. 저희. 조명만 드려. 조명만.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30일에 열렸어요. 꽤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개소식이 지났지만 역시 공약은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공약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54세 남자 경북대 중문과 6회 지선 구의원에 낙선한 경험이 있는 현 더민주 대구시당 대변인입니다.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징병검사 대상자 공공연식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이제 공공연식 매그너스 한 대 그리고 초대량 리콜로 당시 악명이 높았던 공공연식 레조를 타고 있습니다. 차가 두 대인데 그중에 현대차가 없는 후보는 레어합니다. 진짜 볼 거 없어. 그냥 순진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주로 예금만 많아요. 협동조합 마을산책이라는 곳의 이사장. 사실은 없이 사는 대구시당이 뭐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공약 뭐 걸었다는 보도자료 정도는 돌려야 할 텐데 보도자료를 돌려도 지역신문이 안 받아주는 건지 걱정됩니다. 달서울 여기까지입니다. 달서평으로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 달서병에는 3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들으실 거대 여당 환타의 소개를 임산부나 만취객 등은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남자 57세 국회의원 재선이고요. 최경환과 함께 2대 진박 감별사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했고요. 영남대 행정학 석사,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재산은 5억. 검소하십니다, 의외로. 병역은 육군 하사, 장남은 제1국민역, 정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150만 원입니다. 그 조원진 의원은 뭐 이름을 몰라도요. 새누리당에 있는 국회의원인데
약간 사우스파크에 나올 것처럼 생기신 분 이름은 딱 느낌이 오세요. 아, 그분입니다, 바로. 어,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안 봐서 모르겠어. 이게 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런 중요한 아니, 자리에서. 체형까지, 체형까지 외모... 사우스파크예요. 아, 저. 에릭 카트맨. 네. 머리 가슴 배야? 그러니까. 자, 본회의 출석률은 79%, 상임위 출석률 82%, 법안 대표 발의는 38건, 이 중 가결 5개, 대한방역폐기 10건입니다. 감옥에 있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도 신체 검사 시에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부인과 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이게 그 전에 없었대요. 네. 그다음에 교도소에서도 생리용품을 지급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것도 의외로 또 이게 법안 만들어 놓은 것도 정상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나도 그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그럼 그전에는 여성용품이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았나 봐요. 사줬어야 됐대요. 네. 입법 보좌관 했던 사람들이 좀 입법하는 거 보면은 때깔이 다르긴 해요. 예. 네. 그건 되게 좀 국회의원 스펙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입법 보좌관은 진짜로. 네. 범인 검거시 공로시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정을 경찰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아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넣어버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징계 시효의 사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이것도 의외죠 되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징계 사효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요 이분이 그분은 19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일단 안철수 저격수로 컴셉을 맞춥니다 안철수에게 피해 입은 중소기업 많아 안철수 과거 제보 3사개 갖고 있다 등이 그것이죠. 예언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2년 9월 18일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안에 안 하는 쨍쇼할 것. 네. 예언가기도 하네요. 예, 예언도 했죠. 맞았네요. 예. 2013년 12월 국정원 개혁 특위 개최에 대해서 이번에 컷오프인 서상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과 함께 합의에 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와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에 여당 간사인 또 이분이 불참을 하면서 반쪽 진행을 시키기도 했고요. 특히 해양경찰청 기관 보고 시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문 좀 가만히 있으라라고 고성을 지른 건 전국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네. 하여 대구 세월이 대책위가 조원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14년 10월 안행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웃자 왜 신실 쪼개냐라고 비난을 했고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신실 쪼개지 않았다라고 동조하자 이게 전팔 타기도 했죠. 실을 쪼개는 일은 어렵거든요. 결국 화가 난 그는 이재명 시장에게 썩었다라고 말했고 썩지 않았다. 이미. 그러자 당 대포 정청래 의원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대신 항의해줬죠. 이분은 면책특권을 되게 잘 활용하는 걸로 유명한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유착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네. 국회 내 발언이라 면책특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네. 마지막 활약은 필리버스터 전국대입니다. 초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전 하지 않고 버텼죠. 그저 조원희는 국회의장님께서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 각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보이길 바란다는 말로 슬쩍 하늘 봅니다. 네. 그러자 격노하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 내가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후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되자 국회의장소 주변 난입 최다 기록을 세우면서 여기저기 태클을 걸다 결국 이석현 부의장이 격노하며 경위 불러서 꼭 퇴장시켜야겠냐 이 양반이 말이지 라고 말을 하죠. 네. 참고로 빡친 이석현 국회의장의 모습은 필리버스터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죠. 김무성의 옥새파동 때는 김무성을 겨냥 대구의 자존심이 짓밟혔다 네. 라고도 했고 유승민에게 최근에 박근혜 사진 걸지 말라고 요구 사진 존영 논쟁, 존영 맞나? 존영. 아, 존영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대구시당은 새누리 출신 모든 무소속 후보에게 박근혜 존영을 반납을 요청했죠. 참 어색한 단어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 이거 북한에서 쓴 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선거사무소는 3월 29일 날 이제 개소했습니다. 이제 진박 간별사가 방문을 하셨죠. 공식 사이트 카피는 원칙과 진심으로 따뜻한 내일을 향한 조원진의 우보 천리입니다. 공약이 있습니다. 문화, 레저, 교육, 복지, 달서라는 지역 공약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약이 있습니다. 네. 공약이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이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 그거 멋있게 네. 말했죠. 계속 그러고 다니더군요. 네. 공약 아니에요? 큰 선물을 준비, 그냥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박근혜 산타?
자, 몰래 산다. 그 큰 선물이 사진 아니야? 아, 그 있잖아, 그 저기, 사진. 저기 베이징에 그 자, 천안문에 걸려있는 마오 사진처럼 큰 사진. 전국 인민 대단결 만만세 이렇게 써 있고. 상대가 두 명이 있고요. 그중 한 명은 친반 통일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당이 아닙니다. 네. 새로운 또 당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친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반 통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당의 목표가 있어요. 국회의원 150명 당선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 감축이 아니라 네네. 자기네가 150명 당선을 되겠다. 네. 근데 네. 이번에 후보 낸 게 7명인가 그렇거든요. 뭐 어떻게 채우시려고? 이 그래서 국회의원을 150명 당선시킨 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7명이 국회가 대통령 추대권이 있나? 7명이 배지 150개 이렇게 나눠 달면은 그거는 북한 보이스카우트 그러니까 북한 훈장 황병서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친방 통일당의 의원이 다 당선이 된다. 네. 7명. 당선이 된다 치면은 네. 이 속도로 계속 당선을 돼서 150명이 되려면 그렇죠. 차차차차차차기 대통령 선거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2번의 총선을 하면 돼요. 네, 네. 앞으로 22번이요? 다들 살아 계실. 네. 네. 그럼 88년 걸린다는 얘기. 그렇죠. 네. 지금 태어난 지금 아가 반기문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간난쟁이?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식 보안형 이원 집정부제 모병제가 공약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가세했다고 합니다. 슬슬 들러붙고 있어요. 네. 이 친반 통일당의 후보. 네. 친반 통일당. 김부기. 네. 남자 59세 경북대 행석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네트워크 통일안보특보를 맡았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친박이었지만 이제 친반으로 갈아탔습니다. 같이 만화 갈아탔네요. 네네. 박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반이 되죠. 네. 현재까지 5회 출마해서 다 낙선했습니다. 네. 재산신고액은 4억이고 납부액은 310만 원 정도가 되려네요.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260제곱미터 정도 있고 아들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인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 이게 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가슴이 아프네요. 헌신이네, 헌신. 네. 이게 한대수 시장이 입당을 했다. 지난번에 제가 류근찬 전 의원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친반을 붙인 당들이 지금 막 간판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거네요. 곧 충청당은 다시 생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간판부터 걸어놓고 장사 시작하는 거네요. 네. 참고로 동병이 또 있습니다. 평택시청 건축가 팀장 이름이 김부기입니다. 그 정도? 네. 동생 이름은 주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안 웃기지? 시대가 달라서. 너무 노인데. 아빠 이름은. 부기학원이 언제적 시절인데. 그럼 우기 어때? 우기 부기 우기 미안해요. 무소속. 무소속. 조서관 34세 남자입니다. 영남대 사학과 졸업했고요. 사회단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200만 원 맞았네요. 재산신고액은 6,500만 원이고 납부액은 3만 5,000원 납부했답니다. 컨셉형 무소속입니다. 세월호 막말로 무리를 빚은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구로 출마해서 아 조원진을 잡으러 온 거예요? 네.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히겠다며 출마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를 스나이핑하기 위해 와온 거죠. 공약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 청년들의 직접 정치, 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발의 등이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국회의원 마지막 지역구 달성군으로 갑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를요. 예, 물려받은 인물은 전 달성군수예요. 누가 봐도 친박인 현역 이종진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장을 얻어낼 수 있으려면 진박이어야 되겠죠.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추경호, 남자 55세 정당인,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 국무조정실장, 가로열고 장관급이라고 써놨네요.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재산은 11억 8천만 원, 병역은 폐결핵으로 인한 소집 면제, 전과 없습니다. 분류법상 진박입니다. 2013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퇴임하면서 한동안 권한대행을 하게 됐고요. MB 말기부터 현 정부 내내 각종 경제정무파트에서 역할을 하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섰고 일종의 경제소방수 역을 자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고 때마침 발생한 세월호 사태 때 유병헌 일가한테 뭐 모든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2015년쯤 되면 경제민주화 공약은 간대가 없고 규제개혁이 정부의 핵심 화두가 되죠. 추경 후보도 바로 이때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합니다. 비합리적 규제 끝까지 추적해 풀겠다. 말투도 대통령과 닮아갑니다. 작년 연말에는 누리과정 보육비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죠.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면 엄중대응 하겠다며 호통도 치십니다. 아, 말투란 네네. 즐겨 쓰는 어휘. 네, 그렇죠. 단어들이 네. 비슷해요. 되게. 엄중대응. 네. 그래놓고 본인은 2016년 1월 사퇴. 네. 대통령의 흔적이 직계배인 달성군으로 내려옵니다. 엄중대응하기 전에.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과의 동반 입당으로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현재 이분의 위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사퇴, 1월 19일 현역 달성군 의원 이종진이 느닷없이 불출마와 함께 추경호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 갑자기 또 대세를 기운 걸 직감한 군의원들이 때로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장애인 단체 같은 직능협회들이 모두 추경호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바람이 불자 모두 숙였어요. 그렇죠. 심지어 선거 사무실도 박근혜가 초선 때부터 쓰던 사무실을 이어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섭다. 네. 이 사무실은 네. 전임 현재의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현역 의원인 이종진 의원이 쓰던 거예요. 근데 후보가 되자마자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사무실을 비워주고 딴 데로 이사를 가요. 그 사무실은 옥새 같은 거네요. 네, 왕좌죠, 약간. 네, 왕좌네요. 네. 이제 그는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잠시 역경이 있었으니 바로 김무성의 옥새 파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이 옥새 들고서 시비 건 사람들이 스나이핑은 정확하게 됐어요 다. 네 맞아요. 정말로. 네. 네. 물론 서른 시간을 못 채운 그 파동 속에서도 그는 살아났죠. 공식 사이트의 캐치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입니다. 페북도 열심히 하는데 옥새 파동 기간에는 쉬었더라고요. 술 한잔 하고서 이 새끼들아 한번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네.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진짜 낙하산이란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공수부대요? 그냥 트랜스포밍으로 꽂혀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네네. 딱 정확하게 그 자리 왕좌에 앉아요. 그냥 자동으로 붕하면서 이렇게 트랜스포밍으로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앉아있던 사람 자동 이동. 딴 데로 그렇게 움직이는 영화물. 아, 로켓이요. 슥 해가지고 네. 아. 이게 대구 경북의 위험이죠. 경쟁이고 뭐고 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모두가 한쪽으로 확 돌아서더라. 1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56세 남자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입영 소집 해제. 민주당으로 시의원 한 번 달서구청장 한 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 현재 시당 위원장입니다. 노인질환 관련 건강보험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이제 확대, 다사, 화원, 논공 등의 신도시 지역 중고교 유치라니. 학교가 없습니까? 신도시 지역에. 06년식 오피러스 3800cc가 있는데 오리퍼스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원장님 경영자를 위한 무배당 교보 100세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원장님이 뭐 하는 원장님인지 모르겠네요. 무소속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조정훈, 남자 41세, 노동자라고 밝힙니다. 대구 보건전문대학 산업안전과 졸업했고요.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과가 6건인데 다 민주화 관련입니다. 공무방해 뭐 일반 네, 노동쟁의 관련. 네. 네. 집시법.
출마 선언 기사엔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한다 밝혔거든요. 네. 근데 홈피에서는 아직까지 무소속으로 나오네요. 그죠. 공천 안 해. 그러니까 그 공천 등록이 제대로 안 됐거나. 네. 그래서 그런지 공약은 민중연합당. 아, 그렇죠. 레퍼런스입니다. 쉬운 해고와 정리 해고, 파견법 폐기하고, 고용안정법, 뭐 비정규직 정규직법으로 제정, 뭐 최저시급 1만 원, 재벌세 제정. 이렇습니다. 뭐 입당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누락됐거나 뭐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예. 다음 후보. 무소속. 무소속. 구성재. 남자 55세고요.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했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본부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정도까지는 한 사람이 이 동네를 경선으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순진하긴. 네. 조선일보 대구 취재본부장이었네요. 신고재산은 25억이고 납부액은 2억 6천 가량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 땅이 많고 건물은 용산구 연립주택, 강남구의 빌딩, 서초구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요. 차는 SM5 두 대 있습니다. 네.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했고요. 공약은 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또 조용한 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군데 더 남아있습니다. 재보선 달서구청장 후보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재보궐선거 달서구청장. 달서구청장 새누리당 후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태훈. 남자 59세 정당인. 영남대 경영학, 영남대 행정학 박사. 재산은 4억 3천,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장남 육군 병장, 전과 없습니다. 달서구청 부구청장입니다. 달서구세는 아주 유명하고요. 달서구를 벗어나면 아무도 모르는 유닛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나름 이번 보궐 빡셌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7대1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참고로 이 난리가 난 이유는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총선으로 왔습니다. 아까 말했죠? 네. 현역이 포기하고 나서 20% 감정까지 하고서 자랑스럽게 왔다고? 네. 그러니 다시 부부총장, 구청장에 출마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안 해도 되는 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 경비만 20억 가까이가 추가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약 이름은 희망달서 2030입니다. 선임 구청장이랑 계속 볼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청장을 까지도 못하고요. 네. 그냥 하던 일을 이어받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의 선거인 그렇겠죠. 것 같아요. 2030 뭐 2030년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 위한 공약이에요. 네. 일단은 대구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그 박창달 후보 같은 경우도 노인 위주로 공약을 잡는데 네. 젊은 사람 위주로 공약을 잡았다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예,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을 치렀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유경, 47세 여자, 장남이 징병검사 대상이고요. 제가 원래 읽을 때 보통 출신지, 단인학교 순서로 읽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연합으로 달서구 의회에 3선을 한 특이하다면 특이한 전승 경력의 정치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한 명 구색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2013년 정당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인데 뭘로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되는 게 정당법 위반인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네요. 복지통장제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SNS 주민 토론방을 개설한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체 때 카톡. 단톡방. 단톡방에 주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 쉣. 몇만 명은 될 텐데. 거기 환타님 같은 거 한번 들어오면 돼. 왜요? 다들 내가? 난리가 난다. 인사 한마디씩만 해도 스마트폰 멈추고 막. 그니까 말입니다. 배터리 방전. 아 구청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200명 다 불러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다들 한마디씩 하고 진짜 죽고 싶었어요. 맞아 끊는 법 몰라서. 구청 내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고 정치인인데요. 이게 그 기록을 돌아보다가. 빚이 없는 사람은 또 특이하더라고요. 지난 5년간 납세 실적이 6천 원입니다. 오.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이기주. 남자 55세입니다. 달서구 의회 의원 역임했네요. 그리고 경북공고 졸업했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보충력 받았고요. 아들 둘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8억이고 납부액은 1,4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적 있죠? 보험 41건. 네.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 41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본인 것도 있어요? 본인 거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4개. 네. 네. 44개.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이 41건 있고 대출이 11건 있네요. 네. 위험합니다. 네. 배우자 명의 대출 11건. 배우자 명의 보험 41건. 한 건. 네.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2건. 네. 벌금 150과 200 냈습니다. 350.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 후에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 유니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청백리라고요. 네. 네. 슬로건에 본인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낸 슬로건을 쓰네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썼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 때 자켓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 네. 사실 존영을 걸어놓는 것보다 네. 훨씬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말려야 되는 건데. 일단 새누리당 옷을 입고요. 네. 앞에 피켓을 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 네, 내가 한번 해볼게 들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공보 찍는 데 쓸 돈을 다 쓰겠다. 배변 봉투 종이. 이렇게 얇게 한 장. 예,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작은 비용으로 때울 수 있답니다. 네. 예, 예. 공약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가장 큰 틀이 있고요. 그렇죠. 본인의 일자리가 일단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죠. 예. 조세 비율을 현실화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월급을 전액 기부해서 달서구 청년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네요. 구청장이 보통 얼마 받죠? 그 구청장이 만약에 메이저리그 구단에 소속돼 있는 25인 로스터에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한 4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하여간에 월급을 전에 기부해도 보험금을 낼 수 있다. 재산이 있다. 아, 보험 안가일 수 있다. 안가일 수 있다. 월급 나온 날 한 하루 정도 돌리나 보죠. 재단을 하루 정도 돌리고 네. 이상입니다. 예, 월급 쪽에, 당선이 돼도 월급 쪽에 쓸 일이, 아, 매우 골치 걱정되는, 예, 구청장 무소속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대구 이야기였습니다. 예, 바깥에서 이렇게 시끄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하지만, 후보들의 몇몇만 보면 대구는 그냥 조용조용한 곳입니다, 아직도. 예, 매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조용할 곳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수도권에서 뵙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테니스로 쭈쭈했죠. XSFM입니다. I D W K